아버지 저희 왔어요. 오 왔냐? 거기 계셨어요? 어 청소 좀 하느라. 어서 와요. 응 우리 금동이 친구라고. 네 진수연이라고 합니다. 반가워요. 이번에 큰 슬픔 겪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? 네. 아버지. 아이고 이거 내가 주책맞은 질문했나 보네. 미안해요. 아닙니다. 그래요.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나나 우리 집사람을 부모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. 아 금동의 친구면 우리한테도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. 아 근데 짐은 저것뿐이냐? 아 아니요 일단 필요한 짐만 좀 싸왔고요. 나머지는 천천히 옮기려고요. 어? 아직 안 나가셨네요? 엄마 수연이 왔어요. 진수야. 안녕하셨어요 어머니. 어서 와요. 아버님 상은 잘 치렀어요? 네. 금동이 덕분에요. 자 누나 인사해. 내 친구 수연이야. 진수야. 야 왕금동. 원래 네 친구부터 나한테 인사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? 아 그런가? 작은 누나야 인사해.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. 하는 거 봐서요. 누나 뭐 아무튼 한 집에 살게 됐으니까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지내자 말 나도 되지? 네 그럼요. 우린 그만 갈 테니까 금동이 너도 얼른 하고 나와. 아 저 오늘 하루만 휴가 내면 안 될까요? 수연이 짐 푸는 거 좀 도와줘야 돼서. 아니야 나 괜찮으니까 너 나가서 일 봐. 아유 어떻게 그래. 엄마 저 오늘 하루만 휴가 쓸게요. 아이 그러라 그래. 아 수연이 형 처음이라 낯설 텐데 금동이가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지 뭘 그래. 아직 나는 불편할 테고. 역시 아버지시라니까요. 이제 그러던가 그럼. 가자 금주야. 어 다녀오세요. 다녀와. 응. 다녀오세요. 우리도 들어가자. 그래 들어가봐라. 네? 응. 쟤 벌써부터 왜 저런다니. 남자들은 뭘 몰라도 너무 몰라. 마음에 안 들어 정말.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.